자, 2020년도 9월 21일 아침 8시 53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 주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근선이 어서 와라. 자, 이번 주 장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볼까요? S&P하고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 요 최고점, 12,299. 그리고 S&P, 3,569. 요날입니다. 요렇게 급락한 날. 5% 이상 이렇게 급락한 날 제가 야간장에서 3,559이니까 대충 여기네요. 거의 꼭지점이죠. 꼭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대공황의 신호탄이 첫 번째 터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대공황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마치고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이제 직전 종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S&P나 나스닥이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멘텀을 다시 구축하느냐. 그 날이 이제 오늘이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즉흥적으로 시황 분석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실시간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에서 차관성 TV 이 예측 정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은요. 누차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실시간 시황 분석 이 자료를 보시고요. 나스닥, S&P 500 크루드오일 시황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자, 해외 선물 나스닥, S&P 오늘 밤 결정난다. 요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자, 9월 3일인가 13일인가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 날이 9월 3일이네요. 자, 9월 3일자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나스닥 S&P 500 하락장에 이상 전조 증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자, 여기 보시면 1편, 2편, 3편, 4편 해가지고 제가 계속 시황 분석을 이날 해드렸습니다. 나스닥 S&P 500 하락장에 이상 전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자, 이 시점, 이 방송을 한 날이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구간입니다. 요기 구간 최고점 12,379. 그 다음에 S&P가 3,559. 이 최고점일 때 이상 전조 증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날 5% 이상 급락했고요. 또 한번 5% 급락하다가 국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15% 이상 급락을 했었던 그 증세를 제가 미리 다그 전에 급락하기 이전에 계속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했고 제 예측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경제 대공황의 신호탄이 터지는가라고 이제 포스트를 쓰면서 S&P 나스닥의 저수지댐 하나가 이미 터졌다. 자, 그리고 이제 폭등장이 오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폭등을 했죠. 자, 폭등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폭등이 온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 급락장의 끝인가, 추가 급락의 신호탄인가, 이렇게 계속 연재를 해드리면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치를 그 날짜를 대비하면서 쭉 보시면 제 예측이 단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저수지 댐 하나가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저수지 댐 하나가 남았다. 그 마지막 저수지 댐이요. 이제 오늘 주초에 결정이 날 겁니다. 오늘 결정 나느냐? 아니면 내일 결정 나느냐?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요. 미국 야간장에, 지금 주관장에는 아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아마 무조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자, 일정 구간까지는 아마 올라올 겁니다. 주관장에. 자, 올라오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거나 야간장에 빠졌을 때 S&P가 특정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아, 이거 수치를 얘기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치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요, 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그냥 특정 금액을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얼마까지 빠지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 주관장에는 쉽게 안 빠질 거고, 안 빠질 확률이 높고요. 주관장에 만에 하나 빠진다고 해도 쭉 빠졌다가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야간장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장에 안 빠진다라고 해도 야간장에 주가가 쭉 빠졌다가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지면 마지막 댐 하나는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댐 하나가 양봉으로 밑에 꼬리를 달고 주가가 이렇게 밀렸으니까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그나마 양봉으로 빨간 모습만 지켜준다라고 해도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어간 겁니다. 일단 마지막 댐 하나는 지킨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댐이 끝까지 사수가 돼줘야 되는데 오늘은 주가가 아마 회복, 빠져도 아마 회복을 해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만약에 이거를 깨고 내려가서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주관장이든 야간장이든, 자, 작전 세력들이 야간장에 만약에 이번에 댐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사수하고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주관장의 주가를 뺐다가 그리고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 줘야 돼. 뚫고 올라가줘서 최소한은 S&P가 3400 라인은 돌파를 일단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해도 이거를 뚫고 못 올라가면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걸 깨고 내려간다. 그러고서 마지막 남아있는 댐을 한번 오늘 적극적으로 사수를 했는데 이 사수한 것을 다시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오늘 아예 회복을 못하고 주가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거 위험 신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오면 좋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와야 됩니다. 상승을 해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헷지 전략을 안 짰다? 자, 그러면 종합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만약에 깨고 내려가지고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곤란. 그리고 뭐 주식자금 대출받은 사람들, 신용대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작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하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뭐 연말 저기 뭐야 9월 달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9월 달다 끝나고 우리 추석이에요. 그러면 추석 며칠 동안 뭐 3, 4일 동안 거래 못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와서 3,400을 올라왔다가 우리가 양봉으로 다 마감이 끝나니까
우리나라 짱도 뭐 반등할 거 아닙니까? 자, 반등하고 난 다음에 추석 때 우리가 전혀 대응을 못할 때, 그 사이에 요게 깨지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오늘은 한번 적극적으로 방어가 됐겠지만, 다시 방어했던 구간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S&P의 특정 지수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가가 빠졌다가 무조건 올라와야지 오늘장에 만약에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거 불안해요. 점점 위험한 신호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것으로 오늘 아침장 S&P, 그 다음에 나스닥의 흐름,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시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대는 제가 이제 더 이상 공개 안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한테 미리 소스를 받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인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시황 마무리할 것이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